사단법인 탐나성보문화원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 두 번째 이야기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은 4.3에 희생당한 스님의 후손인 영축사 주지 영암스님과 선광사 주지 수열스님, 김동호 전 교장의 증언으로 진행됐습니다. 4.3 당시 스님들의 희생에 대한 후손들의 생생한 증언에 참석자들은 4.3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속히 불교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탐나성보문화원 이사장 성천스님은 소중한 증언에 감사하다며 희생당한 스님들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